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슈에 있어서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이게 시장은 빨리 회복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게 10일이었는데요. 12일 날 이제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크게 급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의하면은 당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59,804명,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1,367명을 기록을 했다고 했고요. 이 수치는 이제 각각 전일 대비 15,152명, 그리고 254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이제 후베이성만 이제 집중해서 보더라도 확진 환자 수가 48,206명,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1,310명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다음 날, 그러니까 13일 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감염 진단 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후베이성 당국이 임상 진단으로도 감염이 거의 확실시 될 경우에는 이제 이를 확진 환자로 포함을 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제 진단 기준 변경만으로도 이제 확진 환자 수가 13,332명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확진자로 아예 치부를 해서 그래도 좀 위험을 막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속였던 게 아닌가 뭐 이러면서 약간 혼란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네,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었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 진단 기준이 왜 변경됐는지는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단 기준이 변경이 되고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중국 당국이 실제 감염 환자나 사망자 규모를 좀 낮춰서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심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 진단 기준 변경에 의해서 확진 환자 수가 급증을 했지만 이제 전체 감염 규모로 본다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흐름은 사실 변한 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또 있었던 일로는 이제 후베이성 당서기랑 그리고 우한시 당서기가 모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그래서 잉용이랑 왕총린이란 사람이 이제 후베이성 그리고 이제 우한시 당서기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이제 두 지역인데 이두 지역에 이제 당서기를 교체했다는 부분들은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대다수의 이제 기존의 의심 환자를 일시에 이제 확진 환자 수로 넣음으로써 이제 새로 부임한 당서기들의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조치들이 조금 더 상향이 됐기 때문에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더 좋은 조치가 아니었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을 했고, 그 뒤에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관련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지, 사실 경제 관련해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일단 예상은 되고 있기는 한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회복세를 좀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배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인민은행이 뭐 역레포나 MLF를 통해서 대규모의 단기 그리고 중기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었고요. 또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를 노리고 이제 북상 자금, 그러니까 홍콩 증시를 통해서 본토 증시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이제 테크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었었고요. 때문에 이제 보신다면은 이제 심천종합처럼 테크의 비중이 높은 관련된 심천종합 그리고 차이넥스트 같은 지수들은 사실 춘절 직전에 고점을 다시 뚫어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춘절 연휴를 하루 연장을 한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연휴를 추가로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일까지 춘절 연휴를 이제 연장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거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본다면은 주말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즉 2월 9일까지 생산 활동이 중단된 것이고요. 우한 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춘절 연휴가 이제 연장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그 가업이 중단되는 부분이 중국 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뭐 부품사나 실제 제조하고 있는 공장들이 멈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만 어쨌든 후베이성을 지역 후베이성을 제외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조업 활동을 재개를 했지만 네. 다만 뭐 기업들이나 공장이 얼마만큼 그 생산 능력을 회복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충칭 지역,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 심천 등 이제 후베이성과 인접한 주요 도시들의 교통 혼잡 정도를 살펴보면은요, 이게 작년 연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노동자들의 근무 복귀나 자택 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업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전망이 다소 사실 부정적인 이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려는 그래도 가지고 좀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완벽하게 하기 어려운 게 그쵸. 3월 달에 이제 2월 지표가 1, 2월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중국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도가 낮아지는 등 경기 활력 둔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스 당시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만요. 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시 중국의 경제 구조랑 지금을 비교한다면은 그 당시와 같은 영향력은 좀 없을 거다. 즉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내수 시장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사람 간 접촉이 불필요한 산업들의 비중도 높아졌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 꺾일 수도 있겠지만 연간으로 본다면은 뭐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은 좀 완화될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2020년 뭐 소강사회 뭐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분기에 작년 말부터 발생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주춤거림은 있겠지만 산업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고 있고 또 이와 함께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지표가 나와야 모든 것들에 대한 또 정확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뭐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빠르게 회복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중국의 부양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양회가 연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한 저번 주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제 그 양회 그러니까 정협이랑 전인대가 연기될 거는 이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4일 날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그 양회 연기 결정 초안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이유가 지나봐야지 이제 양회의 정확한 개최 시기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핑 주석을 필두로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양회 개최 시기가 이제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양책의 강도가 약해질 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냥 개최 시기 자체가 미뤄지는 게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부양책은 조기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단 부양책이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양책이 나오게 될지 지금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뻔한 얘기가 되겠지만 좀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 많이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만 하더라도 좀 중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내수 중심으로 소매 판매가 많이 회복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이제 규제 정책이 많이 되면서 뭐 지방 당국에서도 이제 뭐 도로 봉쇄, 휴무령 등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수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빙 주석이 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규제 정책은 좀 자제할 것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다만 기존의 그 정책들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수나 산업 생산 같은 부분들은 조금
예상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나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충격에 따른 좀 이제 경제 하강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 정책 뭐 지방채가 좀 조기에 더 발행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통화 정책 차원에서도 뭐 최근에 MLF 금리 내려갔고 이제 조만간 이제 20일 날 LPR 금리 LPR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인하되면서 이제 통화 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 정책 차원에서 좀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다시금 일단 가장 키워드가 위안화, 환율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코로나19의 이슈가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작용이 됐지만 어쨌든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부양책을 더 강하게 쓸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좀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양책까지 좀 더 강해지면서 네.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양책까지 더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춤거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슐렁인과 변동성은 염두에 두되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양책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홍록희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